장어 맛도 좋고 햇살도 좋고 신선 노름이 따로 없죠. 어, 순간 잘못 들었나 싶은데요. 딱 봐도 수상한 이 남자 촉이 옵니다. 와요. 아유, 아 선생님 저 찍으신 거죠? 아이 뭔 소리요? 난 아름다운 것만 찍었어요. 그러면 완벽하게 저를 찍으셨네. 선생님 봐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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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요. 뭐야? 자연을 찍으셨네요? 자유니까요. 근데 사진을 너무 잘 찍으시네요.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?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충주만 찍는 충주 파파라치. 충주의 파파파파라치. 오늘의 토박이 이광주 씨입니다. 충주 다 아시니까 충주 스팟 좀 데려가 주세요. 저 어차피 여행하니까. 충주는 나만큼 아는 사람 없을 거야. 충주의 아름다움을 담으러 갑시다. 갑시다. 충주의 아름다움 놓치지 않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디 가요?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. 아 사진으로? 역시 충주 사진사님. 야 남다르네. 보자 보자. 오! 어디 봐요? 너무 예쁘다. 오, 어디 가는 거예요? 여기지? 오 너무 좋아요. 갑시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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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약이 있어요? 그런데 사진에서 본 거기 맞아요? 괜시리 등골만 오싹해지려던 찰나.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. 대박! 우와! 동굴 속에 이런 게 숨겨져 있었어요? 오싹한 기분을 조금만 견디고 나면 사진 속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. 카약과 함께하는 동굴 탐험, 그러는 보셨나요? 진짜 대박! 출발합니다! 이거 진짜 동굴이에요? 네! 투명 카약 타고 유유자적 누비다가 발견한 이 동굴의 진정한 하이라이트! 온다. 저거 뭐예요? 아, 여기 황금소모랑 철갑상어가 여기. 철갑상어요? 철갑상어.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, 지금? 어우, 귀한 녀석들이 저를 반겨주더라고요. 투명 카약이잖아요. 그래서 그 밑에가 다 보이거든요. 동굴 안에 쟤네들이 왜 있어요? 근데 밑에 발 밑에 있는 것처럼. 유리의 오징어 뱃속으로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, 지금. 아니,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이런 동굴이 생기게 된 거예요? 아, 이 동굴이 이제 우리 강점기 시대죠. 네. 그때 법도를 캐는 강산이었는데 타당성이 맞지 않고 그래서 폐강이 되었다가 이 동굴을 개발해가지고 관광을 하게 됐는데 이게 완전히 멍설이 돼가지고 전국에서 유명한 곳으로 됐어요. 이렇게.